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증권 분당 지점 백인범 과장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름을 딴 코너입니다. 백인범의 주력 종목,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주력 종목으로 밀고 계신가요? 네,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매드팩토, 네이버, 네. 넷마블, GS건설에 대한 관심 주시면 좋겠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자, 내가 마음속으로 밀고 있지만 이번 주에 잘 가주면 좋은 거고요. 그렇지 않아도 아마 꾸준하게 보실 만한 좋은 종목을 좀 골라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이버, 넷마블, 인터넷 게임 쪽이고요. 건설과 바이오까지 이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선별을 해주셨는데요. 이 가운데서 오늘 또 더 주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 매드팩토와 네이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첫 번째로 매드팩토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앞 코너에서도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더불어서 관심을 좀 기울여보실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매드팩토 뭐 지난 거래일에도 이런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등이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요. 일단 이 같은 상승 기류 뭐 이번 4월 아마케에서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오는 6월이죠. 미국 임상 종양학회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는 6월 이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이 대장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병용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%대의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던 상황에서 반면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16% 이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대감, 그러니까 이는 곧 블록버스터 항암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관건은 올 한 해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계속적으로 발표한다는 가정하에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6월 미국 임상 종양학회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네이버 카카오 분할 전 주가 대비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네이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구조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네이버는 뭐 여러 기업들 간의 뭐 이런 국내 유통기업들 간의 제휴라든가 뭐 엔터사들과의 지분교환 등 이런 여러 주요 기업들과의 제휴 및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자회사들의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포인트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네이버 국내 시장에서의 뭐 독보적인 위치, 광고, 커머스, 뭐 컨텐츠 영역에서 경쟁력 등을 감안한다면 이런 네이버의 플랫폼 경쟁력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상화폐 관련 이슈도 계속적으로 네이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네이버가 손자회사 라인테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 이 LN의 시가총액이 47조 원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러 모멘텀 등과 더불어 가상화폐 관련 이슈도 더해지면서 이 카카오와 더불어 주가 상승의 방향성이 같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까지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이 카카오 거래가 이제 내일부터 재개가 되는데 이런 거래 재개 전후로 투자 대안으로도 시장에서는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기울여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